되더 부모님입니다. 1987년 3월 수강 아파트 했을 때 광주 여러 본당에서 원장 수녀이었고 노안에서도 원장 수녀이었던 한아나다샤 수녀님이 오셨어요. 그 수녀님이 성모님 우시면서부터 다니기 시작하셨거든요. 그때 본당에서 쓰다가 남은 게 있잖아요. 그걸 다 가지고 오셔요. 그러면 나는 그걸 다 깎았었어요. 저는 칼로 다 잘라가지고 예수님 교만을 잘라내주십시오. 이기심을 잘라내십시오. 그래서 다 잘라내주시라고 다 기도하는 거. 그걸 또 부시면서 우리 자아도 부셔주시고 모든 나서 다 부셔주십시오. 생활기도 마치고 새초 쓰면서 그 초 위에다가 태웁니다.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 자아를 다 부셨으니까 이제 성령의 불로 활활 태워주세요. 생활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. 1987년 그 수녀님 또 모셨는데 그때 우리 막내 아들이 9살이었어요. 그 수녀님이 화장실 들어가면서 아이고 다리야 그러니까 우리 막내 아들이 수녀님 아이고 다리 하지 마시고 봉헌하세요 하니까 그러니까 가시다가 수녀님이 딱 돌아보니까 수녀님 다섯 플러스 일곱은 몇이죠? 야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? 아 그러니까 대답해보세요. 열둘이지. 벗에 열둘이죠. 우리가 예수님의 오상을 묵상하고 성모님의 칠구를 묵상하고 실천해야만 열두개 별의 월계를 받아 쓸 수 있습니다. 이러더라고요. 9살짜리가. 그러니까 수녀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80살 먹은 할아버지가 3살 먹은 손자한테도 배울 것 있다고 난 오늘한테 큰 것을 배웠다. 우리 내 아이들이 다 그랬어요. 숫자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라겠잖아요. 우리 아이들은 뽀뽀를 해도 한 번 안 하고 세 번을 얼른 해요. 그랬다가 제가 세 번 한 줄 알고 이렇게 그만두려고 하면 한 번 얼른 더 해야 돼요. 그러면 네 번이잖아. 그러면 다섯 번까지 하려고 다섯 번 하고 그만한 줄 알았더니 또 일곱 번을 하고 열 번, 열두 번 그러게 33번을 계속 예수님 생애를 묵상하고 얼른 한 번 더 해 34번을 하면 72개 성모님 생애를 묵상하고 103의 성인을 생각하면서 하니까 뽀뽀를 막 해서 좋은 것보다도 아이들이 그렇게 생활기도를 실천을 해서 하니까 애들이 너무 이뻤어요. 우리가 정말 다 부족하잖아요. 제가 정말 부족합니다. 예수님께서 저를 마귀 공격에서 살려주셨을 때마다 저는 예수님 정말 이 부족한 죄인을 오늘도 또 살려주셨으니까 제 기도는 정말 한낱 먼지에 불과하고 정말 물방울보다 더 작은 미약한 기도입니다. 네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렇게 온전히 다 내어놓는데 그가 무도한 죄인도 사랑하는 내가 어찌 너를 사랑하지 않겠느냐. 네가 만약에 불완전히 조금이라도 없다고 생각했다면 내 어머니나 나나 너에게 오지 않았을 것이다.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내 안에 침잠하여 사랑을 속삭여라 말씀하셨습니다. 여러분 우리는 다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. 그래서 매일매일 노력해야 됩니다. 네.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. 네. 여러분보다 저 너무 부족합니다. 그러나 노력한 것밖에 없어요. 정말 부족합니다.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순간 기쁨과 사랑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서로 사랑을 실천합시다. 아멘. 그래서 주님과 성모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들만이라도 깨워서 기도한다면 이 세상에 내릴 징벌 대신에 축복의 잔이 반드시 내려질 것입니다. 아멘.